자, 문제 1 DB 구축 문제. 자, 교육 신청과 그 다음에 교육 과정 테이블 디자인해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자, 우선 교육 과정 테이블에 대해서 얘와 그 다음에 교육 과정 테이블에 대해서 교육 신청 테이블이죠, 우선. 자, 교육 신청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놓고 얘와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는 자, 이 속성을 이렇게 바꿔주고 변경한 내용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과정 테이블이죠. 디자인 보기 모드를 열고 얘는 자, 지시 사항이 있는 대로 입력 마스크를 지정해 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전체에 대해서 유효성 검사 규칙, 지시사항이 있는 것대로 이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원이라는 필드에 대해서도 역시 유효성 검사 규칙이 필요하죠. 자, 이건 between A and B라는 것을 이용해도 되고요. 익숙한 것을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검사 텍스트도 지시사항이 있으니까 그대로 자, 띄어쓰기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해주고요. 닫고 예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DB 구축의 두 번째 문제는 가져오기죠. 가져오기.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데이터를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로를 찾아오면 되겠죠. 자, 이렇게 경로에 있는 것을 열기를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확인 누르고요. 자, 보통 이 부분 체크하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다시 가져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시사항이 여기로 가져와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작업할 방법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다시 여기에서 이렇게 해놓고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회 속성 설정하는 문제이죠. 자, 이것을 역시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요. 얘를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얘를 눌러서 필요한 것을 그대로 추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지시사항에 있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게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닫고 예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2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폼과 그 다음에 이 폼을 지시사항에 따라서 작업을 좀 이행을 해라 라는 것이죠. 자, 우선 이 폼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자, 속성 시트 옆에 하나 열어두고요. 자, 이 교육 과정 폼의 레코드 원본이라는 것을 우선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이것은 그냥 테이블을 그 레코드 원본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이 쿼리 작성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귀찮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표시는 하지 말고요. 이렇게 되도록.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속성을 업데이트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것을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대해서는 자, 얘죠? 얘를 자, 이렇게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얘가 이제 그 제목 레이블이죠. 자, 이것에 이 배경색에 그죠? 배경색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바꿔줘라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특수 효과를 볼록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폼을 하나 더 우리가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것에 우선 얘부터 설정을 해줘야 되죠. 자, 지시사항이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해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어차피 교재에 친절하게,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을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텍스트, 시계서 텍스트는 이런 식으로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도 역시 이거는 유효성 검사 규칙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조금 뭐 복잡하고 길수 있습니다만 차근차근 따져보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자, 필요한 함수의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다 교재에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바로 이 풀이와 접목해서 읽어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요. 자, 이건 몇 번째 문자가 출현하느냐라는 것을 정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죠. 자, 이것을 이용해서 지시사항에 나온 문제를 이행해 줄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길지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검사 텍스트에도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효성 검사 규칙을 지정을 해주고요. 자, 여기 이 정도에 있는 것들만 잘 이행을 해서 지켜주더라도 또 배워놓더라도 대부분의 관련 문제는 다 해결을 할수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기도 유효성 검사 텍스트 지정해 줍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도 컨트롤 원본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에 대한 설명은 교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도 인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필드가 들어갈 때는 대괄호 속에 필드 인수로 지정을 해주는 것. 이 점이 안 되겠죠. 자, 이 함수에 필요한 인수들을 다 지정해 주면 작업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2, 두 번째 문제죠. 역시 이것도 교육 과정 폼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놓고. 아, 폼의 머리끌 오른쪽 상단에 화면을 참조해서 오른쪽 상단에 지시사항에 따라서 그 옵션 그룹 컨트롤이라는 것을 생성하시오라고 했네요. 네. 자, 그러면 문제의 그림을 보니까 이쪽, 예, 이쪽에 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자, 얘가 옵션 그룹이죠. 예.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놓고요. 우선 추가하는 뭐 방법도 있겠지만, 자, 다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간단하게 얘를 통해서 만드는 게 낫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미리 보기 그림을 참조해서 만들어야 되네요. 그냥 그 디폴트 값으로 마법사의 값을 그대로 두면 안 되고요. 자, 미리 볼 그림에 있는 대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고요. 자, 지시사항에 이렇게 되도록 해라라고 했죠. 그 다음에, 각 순서대로 이렇게 값을 가지도록 처리를 해라라고 했고요. 자, 역시 이렇게 눌러주고, 자, 여기도 뭐 특별히 안내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이 부분만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요. 라벨이니까, 예, 그냥 나타나는 이름일 뿐이고, 실제로 얘는, 이것은, 요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죠? 예, 뭐, 여러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형태로 바꿔주는 게 제일 간단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방금 만든 우리 이 FRA 정렬 이것에 대해서 그 이벤트 프로시저를 만들어라라는 것이죠. 자, 이 이벤트에 대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두도록 하고요. 자, select case, 그 다음에 old by 속성 이용해서 작업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지시사항이 있는 대로 그대로 이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친절한 코드 설명은 교재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예. 자, 이것에 대해서 케이스가 나뉘는 거죠. 케이스. 자, 현재 폼에 자, 이 속성을 어떻게 지정해 줄 것이냐라는 것을 지시사항이 있는 대로 이행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4개가 있으니까 요것에 대해서 작업을 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정렬에 대해서 지정을 문제에서 지시하는 대로 이행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처리됐으면 얘로 작동하게 만들어 주는 것까지 마무리를 정확하게 지워 줘야 되겠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작업을 처리를 해서 얘는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한 내용 변경한 내용 저장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하는 문제. 자, 출석부 보고서를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지시사항에 있는 내용들을 이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에서 1차적으로 과정 코드 필드,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순번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자, 지금 내림차순 되어 있으니까 얘를 오름차순 바꿔주고 정렬 추가를 하나 더 해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정렬을 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못 찾을 때는 여기서 찾아주면 되고, 자, 이것에 대해서 자, 요거 지정해주면 되는 문제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역시. 자, 엑셀에 있는 것과 동일한 함수이니까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것에 대해서 역시 그 컨트롤 원본을 지정해 주면 되죠. 보이기에 이렇게 보이도록 처리를 해줘라. 텍스트를 묶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컨트롤 원본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역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묶어주기 위해서 처리를 해주고요. 필요한 필드들을 대괄호 속에 집어넣어서 인수로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죠. 이것을 자,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것에 대해서 역시 얘를 지정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지정을 해 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예,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열고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자, 이거죠. 예, 이것에 대해서 이벤트를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입력할 필요 없이 필요한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내면 되고요. 미리 입력한 다음에 다운표를 구분해도 되고, 뭐 익숙하면 바로 다운표를 입력하면서 작업을 해도 되고요. 자, 조건 집어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묶어주고, 자,
자, 엔드로 묶었으니까 다시 또 텍스트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죠? 예. 아, 이번에는 이것에 대해서 자, 요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역시 또 하나 더 묶어주고, 예, 응? 이렇게 해서 또 묶어주고, 마지막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하고요. 자, 이것에 대해서 역시 작성을 해주도록 하고요. 뭐 익숙한 것이죠. 필요한 인수들을 자, 미리 나오는 이 참조를 하면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자, 어차피 안내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것이죠. 자, 이런 형태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역시 닫고. 자, 항상 바뀐 내용은 이렇게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처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문제 4조, 처리 기능 구현하는 문제, 쿼리에 관련된 문제들이죠. 자, 첫 번째 문제. 자, 요거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요. 필요한 것들이,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를 하나 추가를 해두고, 그 다음에, 자, 얘를 하나 추가를 해두죠. 자, 요렇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자, 이거 뭐다 지시사항이 있는 것 그대로, 이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리 보기 그림을 참조해서 우리가 여기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처리를 해주고. 자,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동작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집어넣으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자, 이것의 쿼리는 회사별 수강 인원이란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만들기에 들어가서, 필요한 그 테이블 추가를 해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얘를 이렇게 추가를 해두고요. 얘와,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여기에서 조건이, 예. 자, 이렇게 되도록 처리를 해주고요. 자, 이것의 이름은, 자,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것들 추가하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두고요. 자, 여기서 이거 추가해 두고, 그 다음에
자, 얘도 추가해두고, 그 다음에, 얘 하나 추가해두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해두고. 자, 크로스탭 쿼리에 필요한 인수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처리하고, 자, 이건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와 얘는 좀 이렇게, 이 부분은 미리 보기 그림을 참조해서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잡고 얘를 눌러서 저장해 주고요. 이것의 이름은, 자, 이렇게 저장하면 작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